글로벌 라이브 이제 3부에 접어들고 있고요. 여러분과 이제 만날 시간도 한 17분 정도, 11시 30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오늘도 일찍 오셔서 조금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별말씀을요. 네. 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저는 네. 집에 갈 준비 슬슬 하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이 맵을 보여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맵이 네. 그 제일 보기 싫은 색깔이 자주색, 고동색 이런 것 같으니까 그 녹색도 아니고 예, 녹색도 네. 아니고 예. 그 붉은색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싫은데 바로 어제가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보합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큰 기업이 또 아닌 것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가을 색깔이네요. 예, 듬성듬성 막 녹색이고 우중충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단풍처럼. 네. 근데 이게 이제 썩 좋은 시장의 모습이 아니어서 어제는 별로 시장이 다 안 좋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예. 다시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에너지 금융주가 이쪽이 금융주고요. 이쪽 에너지인데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으면 백신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또 빠르게 그 코로나가 커지다 보니까 네. 이걸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뭔가 봉쇄를 해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오락가락한 네. 시장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특이한 사항은 전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이거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네요. 보통 1% 하락 때 지수가 1% 하락 때 나올 수 없는 그림인데 예. 한 3-4% 급락할 때 나오는 그림인데 1% 쪽 하락에 이런 그림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사실 이제 IT도 좀 빠졌는데 이렇게 드문 좀 그림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런 현상은? 지금은 어떤 수혜주, 어떤 잘 가는 주식이 없다라고 좀 주도주가 없는 상황. 아. 예, 그런 상황이라서 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기다려야 되는지 네. 그 빨리 봉쇄해서 일단 코로나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락가락한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코로나 피해주 4일간의 흐름인데요. 1일 천원은 끝났죠. 카니발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일부 색깔을 갖고 왔는데 네. 하루만 녹색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카니발, 아메리카 에어라인, 그리고 부킹홀딩스, 다든 레스토랑, 그다음에 노르웨이전 크루즈, 윈 리조트까지 보시게 되면 카지노 기업까지 해서 크루즈까지 모든 종목이 올랐다가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그냥 하루 좋고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네. 월요일 하루만 미쳤던 어떤 그런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 날 오른 거 다는 안 까먹었네요. 다는 안 까먹었는데 일단은 좀 까먹은 것도 있는데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거의 까먹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물론 카리바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덜 까먹었지만 대부분 반 이상을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루짜리의 흥에 좀 미쳤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짧게 끝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쉽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공주를 조금 더 좋게 봤는데 항공주까지 똑같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괴로운 좀 모습이었죠. 네. 이게 이제 그 확진자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뭐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2주 만에 신규 확진자가 지금 이제 하루에 13만 명이 나와주면서 2주 전 대비해서 69%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망자도 36%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도 37%의 증가로 보여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예, 확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2주 전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유럽인데 유럽도 프랑스 꺾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스페인과 프랑스 외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유럽도 안 좋은 상황이고 미국 확진자 100만 명의 속도를 갖고 왔는데 600에서 700 갈 때 25일 걸렸거든요. 네. 700에서 800 갈 때 21일. 그다음에 800에서 900 갈 때 14일. 900만에서 1000만 갈 때는 10일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점점 확진자가 100만이 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곧 일주일 만에 100만 명씩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 속도라고 그러면 늘 얘기했지만 뭐 추석 감사절에 가면은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도 가능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에 가게 되면 진짜 50만 명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악의 국면인데 그것도 약간 예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 락다운 이야기 나오겠죠? 제가 한 가지 그냥 순수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포함해서 예.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데 왜 봉쇄를 안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그 약간 보수적인 일부 봉쇄가 아니고 완벽한 봉쇄 해야지 되고 사실 어제 얘기했지만
그 마이크 오스톨룸이라는 그 이제 지금 바이든의 코로나 고문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네. 얘기했잖아요. 예. 4주나 6주 정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물론 일부는 하지만. 일단은 선거 전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안 했고. 그렇죠. 본인의 실념이니까. 예, 네. 네, 그렇죠. 본인 안 했고. 근데 지금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하고 싶어도 바이든은 못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 네. 이게 코로나가 사실 알면 알수록 약간은 좀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면 네. A군과 B군을 그래서 네. 일단은 아, 예, 일단 재밌는 얘기하겠네요. 네. 그럼 기다려보죠. 예. 예, 좀 이따 보는 걸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정말 기다렸던 기업 실적이 나왔는데요. 디즈니의 네. 실적이 나왔습니다. 디즈니. 예,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적자가 71센트 적자였는데 20센트 적자로 좀 줄었습니다. 다 좋았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이 파란색은 좋아진 거죠. 케이블 TV 부분도 약 11% 전년 동기 올라갔고요. 이거 왜 든가 했더니 봤더니 ESPN 같은 것들이 이제 관람을 못 하니까 집에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이렇게 뭐 했던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좋았던 명장면 이런 걸 보시면서 일단은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디즈니 플러스 역시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워낙 이제 강한 거니까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해서 지금 유료 구독자가 7,300만 명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건 되는 건데요. 영화 부분이 52%가 감소했고요. 테마파크가 61% 감소하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면서 사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네.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왔고요. EP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폭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약간 흠이 뭐냐면 지금 월가에서는 이게 반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년 1월에 지급하거든요. 예. 이번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제 월가의 예측이 나왔고 디즈니 예. 회사 측은 무슨 소리냐 할 거다고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이 상태의 적자 폭이라고 그러면 못하는 게 맞다라는 게 월가의 전문가들 얘기라서 네. 이건 좀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디즈니에 더 말을 믿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배당이 중지, 지급 중지된다 그러면 주가 상당히 악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는 회사 측의 얘기를 예, 주주분들이 믿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예.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번 코로나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예. 뭐, 영화 부분이나 당연히 그 테마파크 부분은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 텐데. 네, 그렇죠. 그거는 코로나 없어지면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100% 확률이죠.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는 이번 사건 없었으면 저렇게 가입자 수 늘리려면 그 불확실성이 꽤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저가입자도 스테이 하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러면 디즈니 입장에서 한 10년을 놓고 보면 야, 이 코로나 덕분에 이런저런 다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보다는 내년 내후년을 본다 그러면 네. 예, 좋은 모습으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배당금 지급 중지 가능성이 나와서 원래 이제 시간에서 약간 9% 올라가다가 네. 요 소식이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3%로 상승폭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약간의 좀 오늘의 변수이긴 하네요. 오늘의 변수라고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 측하고 월가 전문가들 얘기 너무 엇갈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내용이 나와주면 나중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스코가 간만에 실적이 잘 발표했는데요. 역시 EPS가 원래 0.70 대비해서 0.76으로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예상치 상회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웬만한 기업들이 다 포기했던 어닝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 강하게 발표하면서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예상치까지 발표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올라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차트의 모습인데요. 네. 시스코가 이때 빠질 때가 전분기 실적이었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실적 빠지고 나서 주가 계속 빠지죠. 반등을 못 하거든요, 미국은. 근데 예. 오늘은 이제 아마 이게 한 이 정도에 시작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잘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장 한번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미국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향후 주가의 모습을 좀 보시라고 이거 한번 참고 삼아서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팰런티어가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팰런티어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엉망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0.24 마이너스였는데 0.94까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팰런티어는 아시겠지만 그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예, 분석 빅데이터, 컨설팅. 예, 그래서 국방부에 상당히 많은 예. 계약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실제 이제 이 기업이 상장할 당시에 네. 125개의 관계사가 있었는데 그 관계사를 오픈하지 못할 정도로. 예, 왜냐하면 다 뭐 국방부 중요한, 예, 중요한 어떤 기밀이 관련된 분 한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팰런티어의 기업이 지금 아시겠지만 군사 정보보다는 네. 코로나 정보를 취득하면서 일단 그렇게 매출을 좀 올리고 있다는 것도 참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회사는
빈라덴 잡을 때 고민이 많았겠군요. 저는 영화를 보고 또 이 내용을 봤지만 진짜 치밀하게 거의 한 몇 달 조사해서 그 지역에 있을 것 같다는 90% 확률되면 네. 쳐들어가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회사인데 진짜 아주 긴박한 건치는 영화였거든요. 네. 근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CEO라면 야 빈라덴 여기 있는 거 확실한데 알려주면 잡을 거고 잡고 나면 다음 달부터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사실 이제 이 팰런티아가 웃긴 회사인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피터 틸이라는 창업자가 그 트럼프가 절친이거든요. 둘 다 네. 절친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안 되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그 위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트럼프가 아니어도 바이든도 역시 군사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만 다 줄이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빅데이터 기업들은 네. 줄이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그런 거 관련 없이 다만 적자 부분 예, 시장 그런 것들이 예상보다 컸다. 예, 특별한 기업이니까 그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하나 이제 오늘 나온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코로나 이후 최초로 운하 허가를 받은 씨드림이라는 배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크루즈입니다. 예. 크루즈가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확진자가 5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카리브해 이제 바베이도스라는 조그만 섬 나라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예. 좋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묶여 있는데 이게 배에는 55명의 승객이 있고요. 원래 250명이 들어가는 건데 이 55명은 상당히 이제 용감한 분이죠. 예. 들어와서 탔는데 지금 5명이 걸렸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겠죠? 왜 걸렸는지. 그래서 좀 뭐 조사해 봤더니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 확진을 검사하고 태웠다. 태웠는데 예. 그다음 증명서 띄워오라고 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게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카니발 모톤 이제 크루즈 기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예. 지금 CDC라고 하면 질병통제센터인데 이 조건부 항해 허용을 왜 했냐라고 또 막 나와주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타기 전에 검사해도 모른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이 다섯 명이 걸렸는지를 결과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저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저거 알아야 항공주도 얼른 태울지 말지 예. 결정될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또 못 내리고 있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일본에 묶였던 예, 그 크루즈처럼 이게 무서운 건데 하여간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크루즈가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네. 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백신에 대한 소식에 대한 그 좀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일단 급한 대로 미국인 2,500만 명을 맞춘다는 게 목표인데 1차 목표인데 지금 보시면 그 과거에 보게 되면 이 화이자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2021년 1분기에 맞을 확률이 약 50% 딱 선에 보게 되면 이 선이 50% 정도였거든요. 이 밝은 색깔이 지금 그 보여주는 가능성인데 50% 정도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8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백신이 나와주면 네. 2,500만 명은 빠르게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건 좋은 소식이겠죠. 근데 이제 그 원래 2분기에 50% 했다고 쭉 빠지면서 대부분 1분기에 다 맞을 것이다. 급한 사람들은 네. 일단은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지고 있어갖고요. 요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진짜 화이자 백신은 중간에 잘못되면 안 된다. 잘못되면 안 되고 그냥 부작용도 없고 그냥 네. 잘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출시가 돼서 1분기에는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이제 모더나도 있고 다 있지만 예. 지금 화이자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니까요. 그런 어떤 화이자가 약이 나오고 나서 이런 가능성이 커진 거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맞을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급하게 나왔으니까 부작용 확인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은 사람이면 그렇죠. 걸려도 특별하게 죽을 가능성은 없는데 백신을 잘못 맞으면 죽는다 하니 그렇죠. 나는 백신을 안 맞을래 이러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는 내가 먼저 맞겠다. 네. 라고 했는지 맞은지 봐야겠죠. 진짜 말은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요건데요. JP모건 체이스가 이제 발표한 보고서인데 예. 이것도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봉쇄는 이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A군과 B군 나눴는데 A군은 뭐냐면 영국, 독일, 이태리, 네.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처럼 완벽한 봉쇄를 한 국가. 그다음 B는 브라질,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처럼 네. 일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국가 나눈 겁니다. A그룹과 B그룹 나눴는데요. 예. 보신 것처럼 다른 거 보지만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했을 때 확진자의 모습이 3%가 나왔습니다. A그룹은. 네. 근데 B그룹은 5.8% 더 많이 나오죠.
네. 이쪽은 그 어쨌거나 잘 방역을 잘해서 경제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요 또 요 끝에 보시면 또 이 피크 찍은 거 가장 높은 수치까지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는 기간도 완벽한 공세하는 국가가 더 빨라지죠. 78일 만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경제를 같이 겸하고 있는 B그룹은 106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나와진 것처럼 감염 정도로 볼 때도 완벽한 봉쇄를 하는 나라 국가들이 네. 별로 차이가 없다. 이제 보게 되면 3%나 5.8%나 그다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오히려 이거는 더 악화되는 날짜가 더 예. 빨리 갔다라고 보는 거라서 정말 이 봉쇄가 도움이 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보고서고요.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치사율 사망률인데요. 사망률도 보게 되면 A그룹은 2.6% 사망률을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100만 명당 240명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호응을 하고 있는 국가를 보게 되면 2% 대 213명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일부 경제도 하고 그냥 일부 그 방역하는 국가가 이렇게 차이가 없어서 지금 완벽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봉쇄하고 있는 국가가 특별히 뭐 사망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사망률하고 요 앞에 봤던 속도를 보게 되면 별로 이득이 없는 진짜 그렇게 좀 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봉쇄를 잘 해도 사망률도 높고 감염률도 높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봉쇄를 잘 못한 거니까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좀 이따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거나 네. 요건 예. 이제 단순한 숫자니까요. 그렇죠. 숫자니까 예.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 표를 보게 되면 항체 생성을 또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A그룹, 그러니까 방역을 완벽하게 봉쇄했던 국가가 네. 현재 지금 인구당 3.6%가 지금 현재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나라들은 3%가 지금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봉쇄했는데도 불구하고 3.6% 대 3%면 이것도 별로 이렇게 크게 이득이 없는 그러게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또 회복하는데 보통 80%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보통 감염이 된 다음에 회복 속도를 보게 돼도 완벽하게 봉쇄한 국가가 119일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적절하게 혼용한 국가가 119일, 이것도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을 보면서 JP모건 체이스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봉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K방향을 얘기하면서 네. 어떤 민족성, 그날의 문화, 그날에 어떤 뭐 파티 안 하는 구나. 그다음에 우리는 뭐 제가 둘이 만나면 허그 안 하잖아요. 저희는요.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런 문화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뭐 쪼인다. 뭐 당장 락다운 한다고 해서 그게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봉쇄한다고 해도 따르는 국민이 있고 안 따르는 국민이 있다는 그렇죠. 말이군요. 그것도 있고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허그하는 그런 문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걸렸다 그러면 네. 우리는 과감하게 다 오픈하잖아요. 네. 동선을 얘기하고 역학 조사에 임하는데 네. 이 유럽들은 뭐 오히려 지금 대들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전혀 없지 않아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서 어차피 이득을 봉쇄해봤자 네. 크게 이득이 없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 사실 이제 저는 JP모건 체이스 얘기를 동감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서 네.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봉쇄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봉쇄 아니지만 강력한 통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또 보고서 갖고 와서 서로 좀 부딪히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라든지 레스토랑, 체육관 같은 고위험군 장소는 통금 시간을 지정해야지만 된다. 고위험군 지역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용자가 줄어야지만 확산이 감소한다고 얘기했고요. 통금 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닫아버리니까. 안 돌아다니니까.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가 없겠죠. 아예. 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봉쇄보다 피해가 적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고위험보다 사실 세밀하게 제재가 가능해서 일단은 요거 두 가지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요 두 가지 다 맞는데 한 가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통금 시간을 지정하게 돼요. 밤 10시라고 생각하면 네. 제 표를 봤더니 한 8시부터 10시까지 곧 2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확 몰리더라고요. 10시에 문 닫는다고 하면 10시 이후에 올 사람이 다 8시까지 몰려갖고 아, 정말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다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네. 미국 행정부가 다 보고를 받고 있고 다 보는 보고서인데 지금 바이든의 어떤 고문이라든지 이 방역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볼 때는 어려운 거죠. 닫자니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안 되는 것도 닫은 다음에 재개할 때는요 네.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기계가 한번 멈추고 돌릴 때 다시 한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네. 똑같이 상당히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문제라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네. 자, JP모건 체이스의 봉쇄는 이득이 없다 하고 그다음에 뱅크 아메리카의 강력한 통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는 경제 피해가 적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어떤 걸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쇄한다 그러면 다시 재개할 때 상당한 경제의 돈이 들어갈 거고요. 뭐 봄이었나요? 그때 1인당 1,200달러 줬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요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봉쇄하고 나서 그다음에 큰 부양책을 경제 살릴 것인가. 뻔하게 봉쇄 끝나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다시 한번 돈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현재를 유지하면서 백신을 기다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미국의 부를 대부분 소유한 0.1%가 네. 절반 이상 갖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백신이 나온다, 뭐 제약품이 된다, 부양책이 있다 등등 엄청나게 그러한 호재 때문에 지금 자산이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져 있어요. 주식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자산을 떨어뜨릴 만한 봉쇄를 할 것이냐. 의원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안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위양스러운 글을 쓴 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사실 20만 마일 가더라도 미국이 네, 안 할 것이다. 절대 봉쇄를 하기, 예, 고민을 할지언정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보면 이게 무슨 토론거리냐 당연히 봉쇄해야지 하는 네. 나라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봉쇄하고 나서 지난번에 한 3조 달러 썼는데 3조 달러면은 한국의 그 GDP의 1.5배거든요. 네. 한 번에 썼던 돈이 이번에 또 한다고 봉쇄한 다음에 다시 그 돈을 쓴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충분히 고려할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30만 가더라도 봉쇄해야 되는 얘기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네. 아시겠지만 봉쇄에 관련한 피해주, 수혜주들이 번갈아서 막 주식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시고 포트폴리오 분산만이 살 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재밌는. 근데 장범부장님 이런 거는 어디서 찾으세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 이런 리포트 나왔다 하는 건 어디서 찾으세요? 안 가르쳐드립니다. 이게 많은 이제 칼럼이나 네. 이런 거 나오면 읽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이제 깊이는 별로 없잖아요. 저는 몇 개 퍼져 있잖아요, 저희는요.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사를 정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네. 아, 이렇게 어려운데 왜 봉사 안 하냐? 미국에 가만히 있냐? 네. 문을 닫아야 되는데 라는 예.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면서 어려워하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K방이 진짜 엄청나게 칭송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국민성을 칭찬하고 있고 예. 그 사이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걸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답을 내리죠. 이건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 그렇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흉내는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슴 속에 박혀 있는 절절한 구구절절한 역사와 예, 그렇죠. 경험이 쌓여 있어야 되죠. 그 대한민국만의 어떤 특이한 정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건 따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약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오늘은 네. S&P 500이 0.62%, 다우가 0.6%, 나스닥 똑같이, 그러니까 다 골고루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어제 골고루 빠진 거에 대한 그냥 단순한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디 하나의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늘 얘기하지만 뭐 왔다 갔다 하는 매매보다는 그냥 중심을 잡는 매매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주요 종목도 잠깐 보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다 약간 플러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도 조금씩 플러스 나갔고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도 오르고. 네. 의외로 디즈니가 상승폭을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9%까지 올라갔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려. 계속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디즈니랜드 입장권 이런 걸로도 주나요? 이게 배당 디즈니가 배당으로 유명해진 게 네. 사실 팀 쿡이 예전에 병이 많았잖아요. 예. 그 애플이 잘 안 될 때 이 여기에 주요 주주였거든요. 팀 쿡이 디즈니의 주요 예. 주주였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배당금으로 본인 병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디즈니가 배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당 안 주면 일단 주주분들이 실망이 크겠죠. 팀 쿡 네. 자사전도 읽으셨어요? 이런 책이죠. 네, 그런 책이죠. 예, 네, 봤죠. 아,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읽고 모으신 자료를 또 여기서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저희는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또
재미있게 보낼 수 있고.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오늘 3프로TV의 글로벌 라이브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요. 장 오래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또 내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이제 쉬실 수 있겠네요. 예, 금요일, 오늘, 토요일, 예. 일요일 네. 네. 저하고 같이 예, 재활용 쓰레기 잘 버리시고 주말도 잘 쉬시고 네. 가끔씩 보시는 책 중에 또 재미있는 책들이나 자료들 같은 거 있으면 좀 네. 추천해 주시면 네. 저희 주말에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네. 분들 있거든요. 네. 또 그럼 잘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 야, 2% 힘들어 보인다 빨리 좀 보내자 하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앞서서 농담으로 여러분 불행하시죠. 저도 이 시간에 방송하려니까 힘들었고 하기 싫어서 이게 다 농담이에요. 다 모여있는데 우리끼리 좀 재밌게 하자 뜻이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기 싫은데 와서 하겠어요.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